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 전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 신제품은 아니에요. 산 거, 1테라짜리 SSD를 하나 샀어요. 삼성 850프로 예, SSD 1테라짜리를 하나 샀는데 이걸 또 왜 샀냐? 예전에도 뭐 샀었잖아요. 이번에는 왜 샀냐? 플스4 프로예요. 지금 몬스터 헌터가 나왔는데 몬스터 헌터 월드를 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플스 프로에 넣어져 있는 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로딩 한번 하면 막 20초 30초 걸리고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SSD를 하나 샀어요. 여튼 여기에다 달아줄 거예요. 세이브 파일을 먼저 백업을 해야 돼요. 세이브 파일 백업 안 해놨다가 바꾸고 초기화 포맷 다 했는데 어? 내 모넌 열심히 했던 거 어디 갔냐? 내 라첸 앤 클랭크 열심히 했던 거 어디 갔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안 그래야죠. 세이브 파일은 당연히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켜서 세이브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스4 들어왔습니다. 세이브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저장을 해야 되냐? 설정 들어가 봅니다. 설정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스토리지가 있어요. 착각하고 스토리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 데이터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저장을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저장 데이터 관리로 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업로드 기능도 있어요.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 한 번도 저거에서 다운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에 대비해서 USB에 저장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본체 스토리지에 저장 데이터, 본체에서 USB 저장 장치에 복사, 여러 개 애플리케이션에서 선택 가능하죠. 바로 복사 모두 적용. 예, 한 개. 네,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세이브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원을 한번 꺼봅시다. 속도 비교를 한번 해야지. 플스의 재기동 시간, 하드디스크일 때 속도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하드디스크 속도 측정을 했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를 해야죠. 네, 플스4 프로 그리고 SSD 그대로 준비가 됐고요. 일단은 HDD를 SSD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스4 프로를 뜯어야겠죠. 어디를 뜯어야 될까요? 분명히 바꾸기 쉽게 만들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있을 위치가 앞 전면은 아닐 거고 후면에 있을 거예요. 후면 여기 같네요. 느낌이 여기 같아. 됐죠? 생각보다 잘 안 눌립니다. 이렇게 후면이 이렇게 빠져요.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로 분리를 시켜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한 이유는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하구나 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설마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게 뭐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인데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설치된 이렇게 베이? 라고 해야 되나? 베이가 나와요. 이 베이에서 이거 뽑아주면 되겠죠. 컴퓨터 굉장히 비슷합니다. 컴퓨터도 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고 보통 노트북이 2.5인치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2.5인치 하드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SSD도 2.5인치잖아요. SSD도 요 크기에 딱 맞을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쪽이 포트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포트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이 하단이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SSD도 넣어야 됩니다. 이 상태 놔두고 SSD를 깝니다. 혹시나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대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SSD 상자를 까줍니다. 이렇게 아주 깐진하게 삼성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에 풀네이밍이 적혀 있습니다. 1TB. 잘 보세요. 방향 이 상태 그대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것도 1TB HGST의 1TB 하드 디스크.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HDD죠. 다 약자입니다. 간지나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깨알 상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플레이밍을 부를 일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나 친구들이 물어보면 니 SSD가 뭐 약자인지 아나? SSD가 왜 SSD고 HDD가 왜 HDD인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보고 네 안다.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라서 HDD고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라서 SSD 아니가? 컴알못이 아닌 컴자랄로 불리게 되겠죠. 솔직히 뭐 그 한다고 컴자랄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부심부릴 수 있어요. 뻘소리 하는 동안에 장착 완료됐습니다. SSD 이렇게 850프로 1TB가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1TB 너무 비싸요. 얼른 SSD 가격 좀 싸졌으면 좋겠어. 우리 삼성 누님 가격 좀 싸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더라? 거꾸로였나? 거꾸로죠? 네, 거꾸로입니다. 약간 전에 꼽혀져 있던데 역순으로 그대로 조립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분해와 조립은 역순 그대로 하면 조립이 됩니다. 분해를 1에서 2로 뜯었으면 조립은 2에서 1로 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걸 다시 꼽아야겠죠. 플라스틱을 어느 방향이었더라? 이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들어간 것 같지 않게 들어갔어요. 빠질 때는 엄청 힘들게 빠지다니. 들어가는 거는 엄청 쉽게 들어가네. 다 됐어요. 네, 하드디스크 물리적으로 장착은 끝났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의 저장 장치를 변경을 할 때도 윈도우를 새로 깔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OS를 새로 깔아야 돼요. 근데 그 OS가 어디에 있냐? 짜자잔, 이 USB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USB 안에 아까 전에 그 세이브 파일, 내가 몬스터 헌터 한 거하고 뭐 등등 세이브 파일도 여기 안에 저장해 놓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OS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 금방 또 깨알 상징이 나왔죠. 오퍼레이션 시스템입니다. OS의 약자입니다. 운영체제, 우리 소니 플스4의 운영체제가 담겨 있는 USB. 여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SSD에 OS 그리고 몬스터 헌터까지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제 아까 전에 세이브 해놨던 세이브 데이터들 다시 복원을 해야죠. USB 저장 장치의 저장 데이터로 들어가 봅니다. 본체 스토리지에 복사하기 들어가 보고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개가 뜨죠. 아까 전에 전체를 다 했었으니까 여기에 모두 선택 그리고 복사까지 저장 데이터 덮었습니까? 예. 아까 전에는 하드디스크에서 옮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SSD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솔직히 11메가라서 하드디스크도 1초면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작은 데이터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액세스 타임이 느리기 때문에 좀 작은 파일들을 여러 개 옮기는 데는 속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SSD는 그런 부분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죠. 재부팅을 한번 더 해봅시다. SSD는 몇 초 정도 걸릴지 모르겠네요. 잠깐 여기서 끝난 줄 아셨습니까? 영상 끝에 올린다고 했던 플스4 프로 OS 설치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플스4 서포트
우측 아래에 있는 PC를 경유한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를 쭉 내려서 여기 또 PC를 경유한 업데이트, 그리고 또 더 내립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업데이트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아래를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데이트 파일 설치 클릭하면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이미 저는 하나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파일을 이렇게 그냥 루트 맨 위에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폴더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PS4 그리고 넣어주시고 다시 PS4 안에 업데이트 폴더 안에 다시 넣어줍니다. 끝이에요. 이게 플스4 USB 준비 끝이고요. 이걸 가지고 꼽에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걸 설치하는 화면은 녹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